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 정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도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만 오늘 현대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성경에서 있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말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이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상황에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줘요. 옳은 길, 생명의 길, 사는 길,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거지 구체적으로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르쳐줌에도 우리가 그 길을 듣고 보면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과 내 판단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뿐이죠. 혹시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 기로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를 만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지름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